세계에서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0년 전 세계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러시아는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무려 91%이나 밝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2위는 인도, 3위는 브라질, 4위 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1. 한국 기업들의 의리 있는 행동. 러시아의 경우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러시아 경제 제재에 크게 세 차례의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 있던 유럽 등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떠났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여 의리를 지켰습니다. 떠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LG는 2009년 러시아 보건부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어 헌혈 캠페인을 주도하였고, 2016년에는 뇌질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여 치료제를 관련 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991년 볼쇼이 극장 후원을 시작으로 2003년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했고, 교육기술 훈련과 장애 아동 후원 등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후원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10년 연속 러시아에서 브랜드 호감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삼성이 부동의 1위를, LG는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전 부문에서 삼성은 2009년 이후 무려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 러시아인들의 초코파이 사랑.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단순히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대표 간식 초코파이는 차와 케이크를 함께 즐기는 러시아인들의 식생활과 잘 맞아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6월 오리온의 현지 시장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으며 동종 카테고리 내에서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3. 러시아인들의 팔도 도시락 사랑.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초코파이인 것에 이어 러시아의 국민 라면은 바로 한국의 팔도 도시락입니다. 러시아인의 말에 따르면 아기 분유를 사려면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할 정도의 시골에서도 한국의 팔도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인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봤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해서 연 매출 2천억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시장 내 누계 판매량은 45억 개로 국내 판매량보다 7배나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4. 러시아인들의 오뚜기 마요네즈 사랑. 러시아의 최초로 보따리 상인들이 들고 갔던 오뚜기 마요네즈가 러시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정식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뚜기 마요네즈는 전량 국내 생산 수출이라 러시아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약 2배 비쌉니다. 이렇게 오뚜기 마요네즈가 고가의 제품임에도 러시아 마요네즈 점유율의 70%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